죄로 묶인 인생 지도로 끊어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죄로 묶인 인생 기도로 끊어라. 네, 죄로 묶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기도로 끊는 귀한 므낫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네.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오게 한 왕 중에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요. 앗수르의 침략에 기도로 승리했고 또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이지요. 당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 이사야의 조언을 잘 따르던 왕, 비교적 잘 따르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리고. 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저버리고. 온 이스라엘의 이방 신들의 산당들을 지었더라. 저는 신방을 다니고 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3대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3대 신앙.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제가 어릴 때보다 갈수록 많아져요. 갈수록 주의 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가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아들 므낫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고 자신도 이방신을 섬겼어요. 왜 아버지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여 그의 삶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수명을 연장받고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이제 12년 후에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12살 때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아들에게 제대로 영적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금지오경.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아들아 소문이 안 돋아.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망친 성경의 특별한 구절이에요. 아들아 소문이 안 좋다.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란 잎사귀 여러분 호박꽃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여러분 방향을 바꿔줄 때에 그 수박이든 호박이든 나무든 제대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앞으로 12년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꾸중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채찍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무람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손자, 손녀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쁜 거지요. 수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 므낫세.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저 곱게만 여러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후 아버지가 파괴한 모든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세상에. 부모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전수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부모 기도 가지고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까지 가세가 돼야 돼. 부모 가지고 안 돼. 이제. 여러분, 선생님에게 맡겨서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라고 그래요, 교회 학교. 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학교 보내면 알아서 배우고 공부하고 잘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회 보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 이제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병합하는 여러분 예배와 교육이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교회 학교에 도입되어지고 교회 학교에 요청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로 드려진 예물 중에 여러분 자녀와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 자녀의 때에 내려앉은 신앙, 여러분 내 손자 손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자식에게 물질의 유산을 더 물려주려고 애쓰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물질을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부동산을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여러분 하나님 남겨주지 아니하면요 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더 하나님 모르는 방향, 더 불신의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 므낫세처럼 아버지가 파괴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참 영적 어둠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모 여러분,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우리가 2대니까 우리가 3대니까 내가 교회에 보내고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녀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 예배교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방심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누구나 신앙교육의 방심. 자, 이런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것이 역대하 33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게 누가 했던 일이라고요? 므낫세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키고 종교의 개혁을 이루고 온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타파하게 하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의 바로 그 자식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전시장이. 거듭되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므낫세는 생포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는 끌려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끌려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의 내용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므낫세가 포로가 된 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겸손해집니다. 환난을 당하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의 주제와 똑같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환난을 당하여 비로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회개는요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요 고치는 거라고. 뉘우칠 회 고칠 개.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뉘우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고치는 것이, 바꾸는 것이, 버리는 것이, 끊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 므낫세는 회개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 환경이 어려워지니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 그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해보니까 크게 겸손하여,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크게 겸손하여 간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간구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네, 므낫세가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새벽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나의 삶, 내 자녀들, 그리고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선포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죠. 환난을 당하여 겸손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하던 이 므낫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예요. 그것이 형통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드디어 므낫세가 기도해요. 드디어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도하였으므로 기도를 받으시며 들으시사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러분,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 그때에야 비로소. 그때에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때에야 비로소. 므낫세는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겼으나 쇠사슬로 결박되어 포로가 되어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받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회개는 인생 말년의 회개였기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다 허비한 뒤에 돌아온 거예요. 물론 다 허비한 뒤에 돌아오는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같이 다 잃어버리고 거지신세가 되어서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아버지 집을 생각하여 돌아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다 허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일생 동안 범한 죄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예수 믿는 것, 그것이 혹시 좋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방탕한 삶, 여러분 허비한 삶,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므낫세는요, 역대하 3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과 예루살렘에 쌓아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늦게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금목자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합과 이세벨 가까이 하더니 히스기야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늘 므낫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손 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실 때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 전에 돌아와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일찍 돌아와야 돼요. 미리 돌아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부터 돌아와야 돼요. 청년기 때부터 돌아와야 돼요. 저는 어쨌든 우리 광주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우리 부교역자에게 우리가 도전받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여중앙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현역에 목회하는 사람이 36명이에요. 현역에 그 교회 출신만 36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선교사의 꿈도, 목회자의 꿈도, 전도자의 꿈도, 청소년 시기에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전도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여러분, 똑똑한 내 아들, 똑똑한 내 자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헌신의 결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3040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청소년 시기에 그 많은 우리 학생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이 다 어디가 있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제서야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아, 그 예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제서야. 그제서야. 예.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저는 그렇습니다. 60대에 70대에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어제 그 집사님은 지금 신학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사명 받고 비전 가지고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도 보고 싶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준비하고 쓰임받는 것,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요, 목회자를 많이 봐요. 근데 저는 비교적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 그제서야 돌아와서 목회한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늦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그제서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그제서야. 여러분 삶에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중에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돌이킬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를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므낫세는 큰 어려움을 만난 후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어려움을 만난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난 후에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할 때 속삭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했을 때는 안 들려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김철규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산보다, 하나님 없는 명예보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수능시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제가 볼 때는 5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5번 정도. 그 중에 하나의 기회를 저는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연봉을 많이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연봉 많이 받고 잘 나가고 잘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그제서야가 있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바른 신앙이었다면 수모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돌아온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제서야의 인생이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므낫세가 누구인가 내 가정의 므낫세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그 므낫세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면 회복시켜주시고 깨닫고 뉘우치고 겸손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마지막에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끝놓지 마시고 오늘도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대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개대신앙. 주님 개대신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3대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니 이제서야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의 신앙을 자녀 손에게 전달하여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어 그 준비와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들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주여 삼창하며
오늘 특별히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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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낫세의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으로 드린 기도,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죄로 묶인 인생, 기도로 끊었던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